초가집으로 만든 마당 장식이죠. 굉장히 정감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초가집 지붕 위에는 밭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나오는 듯한 집안에서 나오는 연출을 그대로 만들어서 있는데 도자기로 만들어서 구웠고요. 가로 길이는 33에서 34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2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옆에는 컬러가 조금 더 다른 이런 아이가 있죠.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그런 아이고요. 요게 다가 아니고 장독대를 이렇게 4개짜리 아니면 이렇게 5개짜리 이렇게 4개짜리 이렇게 5개짜리 요 중에 하나가 같이 포함해서 나갈 건데요. 요런 초가집 마당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멋있을 듯한 그런 모습의 아이였습니다. 자, 제가 화분 영상으로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사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시즌이다 보니까 시즌이 끝나야지 저희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상품 손잡이 소자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길이는 25 정도 나오고요. 세로 폭은 21cm, 높이는 7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손잡이를 양쪽에 이렇게 다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입체감 있게 이렇게 꽃프릴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도자기로 직접 구운 거죠. 엉덩이 모습도 이렇게 다리빨 만들어져 나와 있고요. 물 빠짐 되게끔 홈을 파서 통기성 있게 잘 만들어져 나온 그런 화분인데요. 손잡이 솥자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들어도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모든 화분들이 수제 화분이잖아요.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크기가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cm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아담하면서 어느 정도 작지 않은 사이즈 21에서 25, 높이 7cm, 손잡이 솥자 15,000원 상품이었는데요. 12,000원에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몇 점 남지 않았는데 찍어봐드리고요. 손잡이 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분인데요. 가로 사이즈가 33입니다. 33이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세로는 27이 나오고요. 높이감은 8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만들어서 붙인 거죠. 가운데 기둥도 이렇게 만들어서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놨고요. 배수가 좋게끔 물 빠지는 이런 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손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잡기 쉽게끔 들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 껍질 같은 문양을 넣은 것도 있고요. 살짝 꽃프릴 정도 들어간 아이도 있고요. 민자로 깨끗하게 민자로 나온 아이도 있고요. 이런 모습의 아이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는 100%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약이 살짝 흘러내린 듯한 느낌 도 있고요. 모양이 다 같지는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세일 들어갔잖아요. 28,000원에서 2만원에 나가는 상품 굉장히 큰 사이즈죠. 손잡이 대짜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어마무시합니다. 39cm가 나오는 거예요. 가로 길이가 엄청나죠. 30cm만 돼도 굉장히 큰데 여기가 가로가 39cm, 세로는 33cm 나오는 거고요. 높이는 살짝 더 높게 1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꽃프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컬러감도 조금씩 다르죠. 밑에 문양은 나무껍질 문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모양이 다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손잡이 대짜고요. 특대 사이즈에 가까울 만한 그런 아이입니다. 35,000원에 나가고요. 이렇게 소, 중, 대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다이소 심기 너무 좋은 그런 화분이잖아요. 궁경을 이 안에다 만드셔도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작품이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큰 화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뚜껑처럼 만든 옹기 화분이에요. 옹기 화분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아이부터 해서 보여드릴 건데 옹기 소자라는 아이고요. 소자지만 작잖아요. 20cm, 높이는 7cm 나오는 아이. 물 빠짐 되게끔 홈도 파놓고 올려놓으면 또 굉장히 항아리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고 뭘 심으면 굉장히 운치가 있죠. 옹기 소자 9,000원 상품이고요. 중자 있습니다. 15,000원인데요. 가로가 27cm, 높이는 7cm. 이 아이는 손잡이가 양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들 수 있게끔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리 모습도 이렇게 물 빠짐 좋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멍도 시원하게 뚫려져 있고요. 다이솔 화분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화분. 양쪽에 손잡이까지 너무 멋스럽죠. 15,000원 상품이고요. 옹기 대짜 있습니다.
옹기 대자 32cm 나오는 사이즈예요. 32 굉장히 크죠. 예, 높이는 똑같이 7cm 정도로 만들었고요. 물 빠짐 되게끔 해서 잘 나온 이런 상품들이고요. 탑은 쉽게 이렇게 들 수 있게끔 양쪽에 손잡이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온 상품 굉장히 크죠. 옹기 뚜껑 대자 2만원 상품입니다. 자박지 예, 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cm고요. 높이는 13cm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인데 자박지 외에는 다리빨을 이렇게 4개를 달아서 붙인 상태예요. 나올 때 붙어져 나온 다리라 예, 굉장히 예, 튼튼하고요. 이렇게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예, 크랙 같은 거 이런 거 생길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자박지화분 예, 가로 길이 31cm 나오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상품이잖아요. 25,000원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20,000원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구입하시면 예, 굉장히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새우젓 시리즈예요. 새우젓 예, 중자는 없고요. 새우젓 소, 대, 특대, 왕특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우젓 첫 번째 소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나왔죠. 새우젓 소자고요. 내경이 10cm고요. 높이가 13cm, 가로 세로 마이너스 1, 2cm 오차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5,000원 상품이었고요. 새우젓 대짜입니다. 대짜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양쪽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경은 12cm 나오는 아이고요. 높이는 21cm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새우젓 대짜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예, 세일가 들어간 상품이에요. 10,000원이고요. 새우젓 특대입니다. 특대 23cm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내경은 17cm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컬러감이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특대도 마찬가지로 양쪽 손잡이 다 달려져 있고요. 예, 특대는 살짝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15,000원 상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왕특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우젓 왕특대. 예, 굉장히 예, 쓰임새가 좋은가 봐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예, 세일 가격이잖아요. 지금 또 20,000원에 나가는데 높이가 29cm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예, 전체 샷은 이런 모습 나오는데요. 높이 29cm, 내경이 19cm입니다. 이런 거 이제 깊이 있는 나무들 이런 거 심으시면 굉장히 또 좋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양쪽 되어 있고요. 왕특대, 왕왕특대입니다. 왕왕특대, 예, 왕자가 두 개 들어갔어요.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문양을 둘러놨어요. 양쪽 손잡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높이 자체가 39cm가 나오면 37에서 39cm 나오는 거고요. 내경은 26이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런 건 어때요? 예, 정원 앞에다가 뭘 굉장히 큰 포인트로 하나 심어서 두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 45,000원이고요. 이렇게 예, 새우젓 시리즈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꽃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풀일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에요. 굉장히 가격이 착하면서 사이즈도 너무 좋다고 하시고 다리도 이렇게 물빠짐 좋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문양도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꽃풀일 예, 가로 길이가 22cm고요. 높이는 8cm 정도 나옵니다. 적당한 사이즈죠. 이런 모습이고요. 세일 가격에 3개 20,000원에 나가는 상품 이렇게 또 몇 점 안 남았네요. 꽃단지라는 아이입니다. 15,000원 상품이고요. 가로가 22cm, 높이가 15cm 나오는데요. 옆에 문양을 이렇게 또 넣어놨습니다. 입구 모양을 이렇게 꽃처럼 만들었는데요. 이건 단지랍니다. 단지. 예, 단지처럼 생겼어요. 엉덩이 부분 이렇게 또 물빠짐 좋게 해놨고요. 구멍도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생겼는데요. 입구를 프릴로 만들어서 또 더욱더 멋진 그런 상품. 너무 착한 가격 15,000원 상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귀걸이 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또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서 나온 그런 상품인데 요 상품도 마찬가지로 다리빨 이렇게 해서 물빠짐 있게 해놨고요. 구멍 시원하게 뚫려져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귀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귀걸이 톱은 세일가 10,000원에 나가는데요. 15,000원 상품이었잖아요. 근데 5,000원이나 할인이 된 금액이에요. 네, 가로 사이즈 17이고요. 세로 높이 17cm. 굉장히 요 아이도 너무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또 야생아, 뭐, 요즘 신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10,000원 특가 나가는 아이였어요.
프릴 단지 대짜입니다. 프릴 단지 대짜. 대짜니까 또 굉장히 큽니다, 이 아이. 가로가 27, 높이가 14cm 나오는 상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엉덩이 부분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왔고요. 옆에 문양을 이렇게 넣었고요. 입구도 이렇게 프릴, 프릴 단지니까 프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대짜 사이즈고요. 항아리보다 굉장히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원 특가에 나가는 상품이에요. 초가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가집 옆에 이렇게 지붕도 만들었고 박도 달아놨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달려있는 듯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컬러가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죠. 유약 처리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내경 사이즈 17, 18, 19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넓이는 20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고요. 보통 17, 18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이 사이즈는 15cm. 너무 적당하지 않나요? 인기도 너무 많았잖아요. 이렇게 초가집처럼 앞에 문양도 이렇게 살짝 넣어놨습니다. 화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인데요. 세일하는 상품을 제가 찍다 보니까 같이 세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 많았던 상품. 요 아이 몇 점 남지 않았어요. 한 6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찍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쪼물쪼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화분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량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수제 화분 이렇게 초가집 나온 상품이고요. 2만원이었는데요. 대박 특가잖아요.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6점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건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죠. 초가집 15,000원 특가에 드리고 있어요. 물동이 숫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물동이 1, 2 원래는 12,0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숫자 10,000원에 나가는 상품. 가로 15cm, 높이 12cm. 양쪽 손잡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엉덩이 부분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 빠짐 되게끔 완벽하게 해놨고요. 물동이 숫자 12,000원 상품 10,000원에 드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이 아이 3점 남았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물동이 1,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17cm, 높이가 15 나오는 상품이고요. 살짝 문양 이런 느낌, 유약 처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물동이 양쪽 손잡이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리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동이 1호 사이즈 이런 사이즈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15,000원 상품 준비되어 있고요. 물동이 대짜 되어 있습니다. 물동이 대 2만원 상품 가로 세로 19cm 되어 있습니다. 양쪽 손잡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살짝 항아리 같은 그런 유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유약 처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시고요. 저희가 또 사장님이 상품 나가기 전에 사진 찍어서 먼저 확인하시라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동이 대짜 굉장히 사이즈 좋은 아이 2만원 상품이었습니다. 실우 소자라고 되어 있고요. 6,000원 상품입니다. 13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다 손잡이를 다 만들어져 있어 갖고요. 굉장히 또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 7호 소자 되어 있고요. 뭐 심을 게 또 많죠. 6,000원 상품 되어 있고요. 7호 1, 5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에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세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양쪽 손잡이, 손잡이가 이번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문양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데 물 빠짐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호 1호인데 10,000원 상품 가로 17, 세로 12cm 사이즈 좋죠. 이 아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7호 대짜 가로 25, 세로 18cm 이렇게 나오는 상품인데 뒤에 한 점 남아있어요. 네,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고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인데 2만원에 드리는 상품 요건 한 점이에요. 프릴 사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행사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굉장히 착한 가격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2+1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그렇죠. 높이 8cm 나오는데요. 가로 18cm 나옵니다. 가로 18cm 높이는 8cm 정도 나오는데요. 다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문양은 이렇게 살짝 긁어놓은 듯한 느낌 해놨는데요. 입구가 살짝 벌어지니까 뭘 또 이렇게 퍼지는 아이들 심기가 좋잖아요. 프릴 사발 6,000원인데 2+1이니까 두 개 가격에 한 개가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이니까 세 개 가격이 12,000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특가에 나가는 거예요. 2 플러스 1 행사, 요 프릴 사발이었습니다. 프릴 단지 6,000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마찬가지로 2 플러스 1이라는 느낌이에요. 3개 12,000원 나가는 상품인데요. 15 곱하기 높이가 12로 되어 있고요. 다리 이렇게 물 빠짐 되게끔 밑에 부분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프릴 단지 인기가 또 너무 많았잖아요. 사이즈, 색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고요. 지금 이 상품이 다인 것 같아요. 한 7, 8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개 12,000원 나가는 상품이에요. 너무 이쁜 그런 아이예요. 나팔이라는 화분이고요. 2만원짜리 상품. 가로가 20 나오고요. 세로가 25cm 나오는 상품입니다. 옆에 이런 문양 이렇게 이쁘게 표현을 해놨고요. 장식처럼 문양을 이렇게 붙여서 넣어놨는데요. 너무 이쁜 그런 사이즈고요. 다리 부분 물빠짐 되게끔 만들어서 나와 있고요. 나팔 2만원짜리 상품 이렇게 3점 남았어요. 이런 건 빠른 주문 하셔야 될 것 같죠. 콤포트 꽃프릴 2만원짜리 상품이고요. 콤이라고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콤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가 18cm 나오고요. 전체 높이는 25cm 나옵니다. 굉장히 높으면서 멋있게 나왔는데요. 여기 부분, 여기까지가 심는 부분이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장식이에요.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뚫려 있고요. 옆에 부분도 통풍이 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요. 속에 심는 부분도 굉장히 작지 않아요. 속 깊이도 10cm 이상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이쁜 사이즈인데요. 콤포트 꽃프릴 요 아이 이렇게 4점 남았네요. 여기 뒤에까지 2만원 특가 상품이었어요. 향로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곱하기 13, 가로가 15, 높이가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속에까지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작지만 물구멍 시원하게 빠져 있고요. 옆에 물빠짐 되게끔 이렇게도 작은 데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때요? 15cm면 여러분들 가늠해 보세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이인데 요 아이도 4점 남았네요. 자, 웨딩 시리즈 들어갈 건데요. 웨딩 시리즈가 웨딩 중, 대, 특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웨딩 중자 입구 18cm고요. 높이는 20cm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즈죠. 웨딩 중자 착한 가격 15,000원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심는 부분,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시원하게 통풍대라고 모양을 멋지게 내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런 것도 심어놓으면 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웨딩 중자 15,000원 준비되어 있고요. 웨딩 대자입니다. 2만원 상품. 입구 21cm, 높이가 21cm.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까지 심는 부분 이렇게 연출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좀 더 크다는 거죠. 밑에 부분 통기성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속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져 있습니다. 웨딩 대짜 2만원 상품 굉장히 착한 가격에 나가고 있어요. 웨딩 특대입니다. 25,000원. 이 사이즈가 25,000원이라는 게 진짜 너무 큰 사이즈예요. 요 세 가지들이 다 색감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요 아이는 조금 더 황토색에 가까운 그런 유약이 발라져 있고요. 요 아이는 좀 더 진하고 이렇죠. 웨딩 특대 입구 26, 세로가 20cm입니다. 굉장히 큰 상품들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문양도 굉장히 잘 갖춰서 이렇게 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부분까지 심는 거고요. 여기는 통기성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딩 특대 25,000원 특가 상품이었습니다. 우주 특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000원 상품이고요. 입구는 26 나오고요. 높이가 31cm예요. 굉장히 큰 항아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문양 다 넣어놨고요. 옆에 양쪽 손잡이 앤틱스럽게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빠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빠지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우주 특대 되어 있고요. 이런 화분도 지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38,000원 이렇게 3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20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 요 아이는 참고하세요. 20 곱하기 23인데요. 요 한 점 남아 있고요. 화성 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 곱하기 22. 이 상품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양쪽에 이렇게 문양을 귀걸이처럼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고요.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고 약간 조금 거칠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입구는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뭘 이런 것도 심기가 좋죠. 이렇게 다리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약을 바르지 않았고요. 예, 토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빈티지스러운 것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빈티지 화분 찾으실 때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화성고리 18,000원 상품 요 정도 있어요. 마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도면이잖아요. 이름을 달 게 없어서 마도라고 또 달았나 봐. 20 곱하기 높이가 23이고요. 빗살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손잡이 이렇게 이쁘게 달려 있어요. 문양까지 찍어가지고 마도 20이고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점 남았어요. 2만원 상품이에요. 부엉이 화분입니다. 2만원짜리 세일 1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 사이즈 15cm고요. 높이가 21cm 나오는데요. 이렇게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부엉이 코 이런 부분 다 살려져 있고요. 진짜 부엉이 같아요. 눈 모양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엉이 문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입체감 있게 다리를 다리빨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 아이도. 근데 어때요? 이 아이도 착한 가격에 2만원짜리 상품 18,000원에 드리고 있는데 컬러감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아이 있고 살짝 이렇게 빈티지한 듯한 그런 색감 이렇게 네 가지 색감이 남아있습니다. 18,000원 상품이었어요. 항아리인데 자른 항아리예요. 이 아이는 저희가 잘라서 구운 게 아니라 만들어져 나와서 자른 그런 모습을 연출을 되어 있는데요. 샌딩 처리를 다 했다 그러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다치는 감 없이요.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28,000원 상품. 예, 가로 23, 세로가 18cm 나오는데요. 연꽃처럼 입구를 이렇게 잘랐어요. 일자 모양으로 자른 게 아니라 연꽃이 핀 듯한 그런 모양으로 잘랐고요. 양쪽 손잡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삼각형으로 물구멍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항아리 뚜껑을 붙였어요. 항아리랑 항아리 뚜껑이 혼합이 돼서 멋진 작품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항아리인데요. 자른 항아리 28,000원 상품 4점 남았습니다. 돼지예요. 돼지. 복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동물 본향의 화분들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었잖아요. 요 소자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복돼지 소자 2만원 상품이에요. 세로 사이즈가 28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감은 9c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돼지 모양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얼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해맑게. 다리도 붙여서 구운 거예요. 예, 나와서 붙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뭘 심으면 또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고 이런 모습. 돼지꼬리 모양 보세요.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돼지 소자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4점 남아있네요. 컬러감 있고요. 손으로 쭈물쭈물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cm 오차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복돼지 소자 4점 남았어요. 자, 단지가 이렇게 행잉으로 나왔어요. 작은 단지인데요. 행잉 항아리 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00원 상품인데요. 8 곱하기 8cm고요. 항아리를 양쪽에 구멍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출할 수 있게끔 요즘 또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 행잉 줄 이렇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 굉장히 용이한 그런 화분이에요. 행잉 항아리 소자 8 곱하기 8cm 4,000원이고요. 중자 있습니다. 행잉 항아리 중자 5,000원 상품이고요. 10 곱하기 1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철사거리나 아니면 이쁜 앤틱 줄거리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물들 심어서 안에다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몇 개를 연결을 해서 쭉 이렇게 걸으셔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예, 일반 플라스틱 화분 행잉보다 이런 항아리 재질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또 멋지잖아요. 가볍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가볍지만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의 항아리 이렇게 구멍 뚫어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네다섯 개를 쭉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4,000원, 5,000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리 토분이고요. 토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지 않고요. 그렇지만 강도를 조금 세게 해서 구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토분보다는 좀 더 강도가 있어서 백태나 이런 현상이 조금 덜 낍니다. 다리 토분 15,000원 상품. 23 곱하기 세로가 31이에요. 굉장히 크죠? 예, 높이는 11cm인데요. 다리를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나올 때
부쳐서 구웠습니다. 부쳐서 구운 거랑 나와서 만들어서 부친 거랑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쭈물쭈물해서 모양이 다 제각기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다리 모양 이렇게 확실한 그런 아이죠. 이런 것도 시원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리톱은 이렇게 또 멋스럽잖아요. 바이솔 심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또 다른 걸 야생화를 여러 개 모아서 심기 하셔도 또 이쁜 그런 다리톱은 15,000원 상품. 이 아이도 지금 한 4점 정도 남았습니다. 한참 기다리셨던 거북이 들어왔는데요. 청거북이고요. 밤색 거북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청거북이는 2점밖에 안 들어왔어요. 35,000원짜리 상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안에 내경이 14x1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길이는 28cm, 가로가 18cm, 높이가 9cm 이렇게 나오는 모습. 청거북이 2점 입고됐고요. 밤색 거북이는 이렇게 6점 입고되어 있습니다. 35,000원씩이에요. 자, 집장식 수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x15cm 전체적인 사이즈를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000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사이즈나 모양이나 문양이나 모든 게 조금씩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또 멋있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속에다가 향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원의 장식도 그냥 하셔도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놓아서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장식이고요. 램프 같은 거 속에다 넣어서 또 운치를 만들면 더욱더 멋있는데 그대로라도 너무 멋진 그런 아이고요. 우리 닭이 마취라네요. 이렇게 해서 25,000원 상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자 트임 화분, 일자 트임 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0원짜리 상품, 들어오자 말자 세일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상품은 입구 사이즈가 17cm고요. 높이가 23입니다. 입구에도 이렇게 심어서 연출이 가능하고요. 옆에 이렇게 문양을 좀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자르면 요즘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가루도 많이 날리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잘라서 구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유약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네, 다리빨 모습 4개를 달아놨고요. 붙인 다리가 아니고요. 만들어져 상태에서 구워져 나왔어요. 2만원 상품 일자 트임 아트였고요. 트임 아트 20입니다. 예, 23x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구 모습에서 이렇게 앞에를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뭘 흘러내린 듯한 연출을 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4개를 달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트임 아트분 20,000원에 나가는데 이런 거 가지고 또 연출하면 또 굉장히 멋진 화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000원 상품이었어요. 장식 개구리입니다. 장식 개구리 뭘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당에 아니면 항아리 위에나 어디 이런 데다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식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모습을 그대로 연출되어 있잖아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위에 아이가 작은 사이즈 소자고요. 밑에 아이는 중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큰 사이즈가 30이 나옵니다. 세로 길이가 30이 나오고요. 가로 몸통은 20cm, 높이는 7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지 않죠. 길이가 30이 나오니까요. 25,000원짜리 상품이고요. 위에 얹혀져 있는 장식 개구리 소자는 15,000원 상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달마두꺼비 6만원짜리 요 아이도 5만원에 지금 세일 들어가 있고요. 2점 남아 있고요. 저희가 또 동물화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입고가 돼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남은 게 요게 다예요. 공룡, 토끼, 거북이, 코끼리 이런 식으로 개구리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아이들 금액대가 조금 상당했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착한 가격에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분 세일한다고 제가 간만에 찍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바이솔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시면 바이솔 전체 나온 상품이 또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항아리 화분, 항아리 재질의 저희만의 독특한 화분들이잖아요. 네, 수제 화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기존의 마분이나 또 일반 여주 화분들 이렇게 좀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또 정리해서 착한 가격, 세일 가격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구독하시고요. 전체 설정 해두시면은요. 제가 또 바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착한 가격의 아이들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곧바로 또 이쁜 상품들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곧바로 또 세일 상품, 또 착한 가격으로 드릴 수 있는 상품들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